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는데 바뀐 전세대출 소득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동안 맞벌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 대상자들이 걱정이 큽니다. 개정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맞벌이 신혼 부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현재 신혼 부부로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던 대상자들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지나치다는 반응인데요. 전세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른 전세값 생각을 안 하고 전세자금 대출 규모만 줄인다는 게 그것도 근로자 서민은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맞벌이가 요즘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맞벌이 안 하고서는 그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이거는 배경이 뭐 든든하게 뭐 태어나지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이 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뺀 기본급이 3,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500만 원을 넘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대기업 종사자들의 경우에 상여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전세금 대출 기준을 기본급이 아닌 총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 3,695만 원, 중소기업 2,331만 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3.5%에 달하는 현실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소득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기준이 높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 기준은 상향 조정됐지만 세대주 기준에서 부부 합산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기준은 더 강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기준 상태에서 좀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 차이에 따른 직종 간 소득 산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부 소득을 합산해 실제 가구 총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 수백 대 1이 예사였습니다. 청약 통장의 인기도 뜨거웠는데요. 청약 통장 없으면 새집 분양